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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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둥. 이 편지는 대학로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 내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 당신들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한 시간 안에 당신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한 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버리거나 낙서를 하면 농구공이 무대 밖 농구공이 무대 밖으로 튀어나가서 덩크슛을 실패하는 대참사가 1년의 행운을 빌면서 필름에서 귀하게 달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팀 내 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운동. 농구로 한정해 봅시다. 아, 농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오케이. 하나, 둘, 셋. 조현우. 와. 근데 뭐 너무. 자, 두 번째 질문 읽어주시죠.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깨떡을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네네네네. 휴지라도 없나요? 우실 건가요? 아니요. 약간 뭐 이제 누가 첫 공한다, 막공 고생했다 할 때 이제 이 화이팅. 남을 응원을 주로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그럼요, 응원이 생명입니다. 김현진 배우가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표현하겠습니다. 그 절대 이모티콘에... 중요한 건 절대 하나를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모티콘 폭탄을 버립니다. 아, 폭탄을 버립니다. 우와, 이거 너무 어렵다. 마지막 질문. 우와. 전리농 파랭시. 와, 8행시는 처음인데? 8행 국제적 규격으로. 국제적이요? 행시는 4행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띄워드릴게요. 네. 전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 돌아왔습니다. 설 설명이 필요 없는 공연이죠. 의 의리 있게 한번 보러 와주세요. 리 리틀 농구단의 실력이 과연 얼만큼 늘었는지 궁금하시죠? 틀 틀림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농 농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요. 구 구 좀 먹으러 오실래요? 김현진 보러 오실래요? 단 단 오시면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아,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네, 열심히 전설의 리틀 농구단 8행시를 네. 세계 최초로 도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페어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솔직히 전리농 이거 8행시는 다 했습니다. 좋네. 아, 그럴려나? 자, 저희가 어떤 질문을 요청을 드렸는지 아마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그쵸. 질문은 다음 릴레이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설의 리틀 농구단 릴레이 인터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